쥐라기 시대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았을까요? 몸 길이가 긴 공룡, 꼬리에 몽둥이가 달린 공룡, 길이보다 중요한 건 높이겠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골판이나 가시를 두른 공룡들도 있었고요. 날아다니는 공룡들도 있었어요. 초식 공룡이라고 전부 네 발로 걷지는 않았어요. 최초로 발견한 공룡도 쥐라기 시대에 살았답니다. 육식 공룡 중에는 코에 뿔이 달린 공룡들도 있었고요. 머리에 크고 작은 볕이 달린 공룡들도 있었어요. 우와, 이렇게 멋진 볕은 저도 갖고 싶어요. 악어가 쥐라기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수장용도 잡아먹는 거대한 바다악어도 있었고 작은 바다악어도 있었죠. 한 입에 꿀꺽 가능한가요? 이 돌고래같이 생긴 친구는 고래도 어류도 아닌 파충류였답니다. 어때요? 쥐라기 시대에는 참 신기한 친구들이 많죠? 이 모든 친구들을 페이퍼 쥐라기에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